저기요. 네? 그렇게 운동하면 다칠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허리를 조금 더 피셔야 돼요. 터치하셔도 돼요. 만지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아주 무서워서 될까봐 터치 없이 갈게요. 아니요, 진짜 터치하셔도 돼요. 저도 운동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? 아, 네. 아, 엉덩이를 좀 더 내리셔야 돼요. 이렇게? 엉덩이 좀만 내리셔야 돼요. 이렇게? 좀만 더. 아, 쳐다보셔도 돼요. 감사합니다. 저기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저 이 남자 꼬시고 있는데요? 제가 먼저 꼬시고 있었는데요? 전 넘어갈 생각이 없는데요?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자 없는데요? 내 사전에는 포기란 없는데요? 저 개인 PT 해주세요. 제가 트레이너가 아니라서. 그럼 저랑 데이트 한 번만 해주세요. 제가 그쪽 남자친구가 아니라서. 아, 그럼 저 무게 드는 것만 도와주세요. 아, 네. 자, 여기서 여기 위로 들어볼까요? 아, 되는데 안 되겠어요. 아, 한번 들어볼까요? 아니,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! 도와주세요! 네! 이렇게 하면 다쳐요. 그럼 계속 들고 있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아! 아, 진짜 도와주세요! 아,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! 도와주세요! 그냥 죽게 냅두고 잘 쳐다보세요! 도와주세요. 쳐다보세요! 쳐다보세요! 도와주세요! 잘 쳐다보세요! 운동 열심히 하세요. 저기요! 네? 이 헬스장 자주 오세요? 네, 자주 와요. 감사합니다. 네. 왜 오셨어요? 저 어제 본 그 남자 꼬시려고요. 그쪽은요? 전 오우난 사진 찍고 그 남자분 꼬시려고요. 아, 네. 저기요. 네? 그따구로 운동하시면 안 돼요. 아, 저 오우난 사진만 찍고 갈 거라서 괜찮아요. 그딴 정신 상태로 하시면 안 돼요. 네? 네? 자, 하라 하시면 내려갈게요. 자, 척추 세우시고 고관절 접으시면서 그대로 내려가실게요. 자, 하나. 잠시만요. 이쪽 부분으로 가벼우세요. 네. 저 운동하는 게 아니라 어제 본 남자 꼬시러 왔는데요? 여기는 남자 꼬시는 클럽이 아니라 지금 운동하는 헬스클럽입니다. 자, 오케이, 하나. 자, 측면상 바꾸면 외전을 해야 돼요. 외전. 쭉, 더. 아, 너무 무거워서 힘든데. 더,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. 자, 들어, 하나. 운동할 때 죽을 것 같은 거는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. 제가 더 올리실게요. 그렇죠.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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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.